잘 하고 싶어요. 스테이 덕분에 힘도 받고, 심지어 그냥 스테이만의 모습도 봤을 때 정말 사랑스럽고. 그래서 스테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웠을까?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고 또 약간 너무 사랑스러워요. 그래서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하고 또 항상 잘 느껴지고, 스테이가 항상 제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말해서 나 덕분에 스테이가 사랑스러운 건가, 아니면 그냥 스테이가 스테이 원래 사랑스러운 건가. 근데 일단 스테이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다들 되게 순수하고, 우리 스테이 너무 순수하고 하니까 너무 아끼고 싶어요. 스테이를 a ball of energy. 그러니까 손에 스테이가 있어요. 스테이가 있는데 저 손이 너무 작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 스테이를 다 들 수 있게 떨어지지 않게 잘 들어주고 싶어요. 스테이를 내 손에 스테이를 잘 들어주고 싶고, 또 넘어지지 않게 계속 스테이를 들어주고 싶어요.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그렇게 스테이를 그렇게 아끼고 싶고 지켜보고 싶어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스테이 와, 댓글 너무 많다. 왜 울어요? 왜 울어요? 울지 마요. 안 울어도 돼. 스테이도 울면 같이 울어줄까? 같이 울어줘? 일단 스테이 울면 안 되지. 아야, 스테이 울어도 돼. 울어도 되고, 그 대신 내가 안 울게. 내가 울진 않고 그냥 옆에서, 아니 앞에서 손을 뻗어서 이렇게 허그해줄게. 손을 잡아줄게. 이렇게 따뜻하게, 따뜻한 방법. 손을 잡고, 이렇게 잡고 나서 얼굴에다가 대고 싶어요. 스테이 손, 내 손 잡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잡게. 순수하고 따뜻하고 힐링, 그런 식으로 손을 잡아주고 싶어. 근데 요새 스테이도 물론 못 만나고 이런 상황에 못 만나지만, 또 스테이의 힘든 일들 뭐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아직 좀 힘든 상황이 뭐 상황이 많거나 그럴 때는 진짜 우리가 뭐 물론 스테이도 있지만 스키즈도 항상 늘 멀리서 응원해주고, 스테이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응원해주는 만큼 저희도 여기서 스테이한테 스테이를 응원해주고, 스테이 덕분에 저희도 이제 그 사랑과 그 마음, 그런 마음을 다 다시 돌려주고, 언제나 해서 새로운 음악이든 이야기든 콘텐츠
그냥 간단한 가벼운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고, 늘 스테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죠. 스테이의 인생이니까. Stay is life. Girl life in life.